네, 유튜브 전원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6일 현장 매물 브리핑입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은 국도와 접한 매물입니다. 시내 가깝고요. KTX 역사가 불과 2,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접근성 양호한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저택처럼 되어 있는 2층으로 된 목조 전원주택 한 동과 부대 시설물 일체 그리고 토지가 자그마치 4194평입니다. 4194평. 자, 오늘 희망가 6억 5천만 원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물건의 내역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신 본 2층 주택은 2010년도 12월 29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일반 목구조로 해서 단독 주택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자, 연면적 115.7제곱미터, 35평으로 되어 있고요. 확장형이라서 실제 사용하는 연면적은 약 40평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는 전이 한 필지, 대지가 세 필지입니다. 그리고 주택 옆으로 붙어 있는 약 4,000평 가까이 되는 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대지와 전이 1,781제곱미터, 539평이고요. 자, 올 생산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면은 일부 생산관리 지역이 있고요. 뒤쪽은 이제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12,083제곱미터, 3,655평이네요. 그래서 토지 총 합계가 4,194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희망가 6억 5천만 원에 소개를 드리고요. 저 아래쪽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지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 전봇대가 서 있는 부분 바로 위쪽부터 시작이 되겠는데요. 자, 2차선 국도입니다. 국도 아래쪽으로는 평창 지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자, 멀리서 보시게 되면 자, 직선거리 한 700m, 6,700m 정도 되겠습니다. KTX 서울에서 강릉을 오고 가는 KTX 평창 역사가 바로 근접거리에 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이 길을 따라서 왼쪽으로 가시면 15분, 20분 거리 이내 평창 읍내, 그리고 우측으로 가시게 되면 영동고속도로 평창 톨게이트 장평 시내를 만나실 수가 있는데 불과 2, 3분 거리입니다. 시내 접근성이 아주 좋고요. 통행량이 좀 많은 6번 국도와 접하고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매도인분께서 얼마 전에 본 토지를 입구 땅입니다. 국도와 접해 있는 땅을 자, 매입을 하셨는데 약 300평가량입니다. 300평가량 매입을 하셨는데 자, 여기에 가톨릭이죠. 예, 천주교 성당 공소가 있었습니다. 저도 간간이 수년 동안 오고 가면서 잠깐 스쳐 지나간 기억이 나는데요. 아주 예쁘고 작은 공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헐어지고 없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천주교 재단에서 본 토지를 현재 매도인에게 매매를 했는데 매매가는 평당 50만원 정도입니다. 1억 5천 정도에 얼마 전에 매입을 하셔서 본 토지까지 같이 함께 매매를 하는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이쪽으로 2층 주택이 이렇게 조망이 되고요. 주택 뒤쪽으로 소나무 잔목들이 우거져 있는데 3,655평에 임야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구 대지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고요. 제가 지적상 여기는 이제 국어입니다. 현재 워낙 가뭄이 심해서 물이 내려가진 않지만 지적상 하천 4m 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m, 5m 폭에 하천이 접해 있는 그런 물건이고요. 자, 위쪽으로도 컨테이너 그리고 주차장, 조그만 텃밭, 정원, 골프 연습장, 두 동의 창고, 많은 시설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땅의 이 물건의 장점은 일단 국도와 접해 있지만 막장입니다. 뒤로는 산들이고 밭들이 일부 있고 한데 전부 다 맹지고요. 이 땅을 경유해서만이 갈 수가 있는 그런 땅들이고요. 자, 뒤쪽으로는 집이 전혀 없습니다. 자, 처음 집이자 마지막 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KTX도 가깝고 국도도 가까운데 교통 접근성이 아주 그런 좋은 여건이고요.
주택뿐만이 아니고 현재 앞에 있는 관리지역의 밭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넉넉한 전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한 30-40평 정도의 재경부 땅도 점유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뒤쪽 산은 개인 소유산입니다. 남해산인데 지적상 도로가 없는 현재 맹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 산길을 따라서 화물차 정도는 오고 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집 사시면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뒷길을 따라서 산책 갈 수 있는 산책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산을 빼놓고 토지가 약 540평인데 이쪽이 아래쪽이 밭이고요. 대지 경계로 해서 얼마 전에 석죽 공사를 했습니다. 광역 상수도도 이미 되었고요. 어쨌든 석죽이 쌓여져 있는 부분, 이쪽으로는 세필진데 모두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은 밭이고요. 이쪽은 대지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대지 밴 이쪽까지 지금 올라가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주차 시설입니다. 주차장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주차장이 입는 부분까지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로 되어 있고요. 그 창고처럼 사용하는 윗부분, 재경부 땅이 일부 있다고 합니다. 재경부 땅. 그리고 요 산은 개인산인데 고전산지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맹지기 때문에 개발은 현재상 불가능한 임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그만 다리가 있는데 다리 바로 아래까지가 본 물건의 대지 경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는 물이 좀 졸졸졸 흐르고 있네요. 비가 좀 오면 물량이 꽤 될 것 같고요. 물이 완전히 마르지는 않고 졸졸졸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비포장 도로인데요. 자, 임도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산책도 하시고, 자, 신선한 숲속의 공기도 마시면서, 자, 여유로운 산책길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도 그리고 자, 길지는 않은데, 아, 저 위에 사방댐 공사가 되어 있네요. 큰 물이 내려와도 걱정은 없겠고요. 계곡이 이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깊지는 않은데, 예, 계곡 옆으로 해서, 자, 나무 펜스를 쳐놓고 있는데, 야, 이 길을 따라서도 저 산 위까지 약 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km 정도 왕복으로 해서 왕래하시면서 건강 산책길로 이쪽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경사는 완만하고요. 바로 대지가 끝나는 지점에서 다리 건너서부터 산길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집 위쪽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오늘 매매하는 임야입니다. 3655평. 12,083제곱미터. 자, 일부는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한 90% 정도는 보전산지로 되어 있는, 아, 경사가 좀 있는 땅입니다. 여기까지는 현안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적지 않은 면적입니다. 4,000평 가까이 되는 그런 땅인데, 자, 옆으로는 작은 현황산 구구가 있고요. 자, 위쪽으로는 경사가 좀 완만하고 앞쪽으로 경사가 많이 셉니다. 아, 매입을 하신다면 임야 활용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은 산이기 때문에 임산물 재배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북사면 쪽으로 해서 장래산삼이라든지 수익성이 있는 임산물 재배하실 수도 있고, 자, 유실수구, 과실이 열리는 유실수 식재하셔서 일부는 과수원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그만 구거가 있고,
자, 집 위쪽입니다. 아늑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 있는 잔디 정원이고요. 한 3평 정도 되는 예쁜 텃밭이 입구에 자리하고 있고요. 소나무가 정원수로 6그루 이렇게 아담한 정원 앞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독대가 있고요. 산 경계로는 석축이 공사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데크가 아주 상당히 넓죠. 피크닉 테이블 한조 나와 있는데, 자, 앞으로 야외 수도 시설되어 있습니다. 새 집도 있고요. 자, 데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데크가 한 40평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아주 넓습니다. 자, 삼면을 데크로 했고요. 자, 여기도 잔디 정원인데, 자, 근해하고 야외 테이블 그리고 골프 연습하는 시설을 또 해 놓으셨고, 꽃밭도 갖고 놓으셨습니다. 자, 요 소나무, 잣나무 있는 데까지가 본토지 아래쪽 경계인데, 벗면이 있기 때문에 일부 몇십 평은 이제 소실되는 면적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옆으로 다 숲이고요. 자, 배치가에 나무 겨울에 뗄 수 있도록 땔감도 아주 가득 쌓아 놓으셨습니다. 자, 골프 연습하시고 조그만 창고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주택이 지금 목조주택 2층 구조 35평이고요. 앞에 2층 구조의 창고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창고, 그리고 위쪽에 창고, 그리고 이동식, 조그만 이동식 창고도 한동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하나, 둘, 2층으로 3동 넉넉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 외부 데크 옆에 마련이 된 창고 시설을 보셨고요. 자,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 목조주택 35평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오시면 방충망이 있고요. 중문 시설되어 있고, 우측 패널에서 식탁과 기역자 형태로 싱크대 주방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부가 있고요. 저 안쪽으로 해서 화장실하고 큰 방 마련되어 있고요. 자, 거실 공간 높고 넉넉하고, 예, 전망도 아주 좋습니다. 자, 평창 지류천, 그리고 예, 국도가 바로 조망이 되는 그런 환경이고요. 자, 겨울철 난방에 대비해서 예, 고급 벽난로 시설도 해 놓으셨고요. 자, 땔감도 3년 정도는 뗄만한 땔감이 가득하게 쌓여져 있다고 합니다. 자, 특히나 이 시골에서 보안 문제 많이 신경이 쓰이는데, 자, CCTV 보안 시설 완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목조인데, 천장이 아주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고가 높아요. 자, 2층 집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좋게 한 7m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원하고요. 개방감이 있고, 자, 거실 전망도 아주 좋습니다. 자, 2층으로 가는 계단부 옆으로 짜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예, 다용도 공간입니다. 다용도 공간이 있고요. 자, 욕조가 있는, 네, 욕실 화장실 공간입니다. 욕조 있는 화장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안마기가 있는, 소파가 있는 여기 안방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자, 바로 창문 열고 나가셔서, 네, 그린에서 골프 연습하시고, 네, 파라솔에서, 네, 차도 드시고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좀 침대가 놓여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옷장으로 사용을 했던 그런 장소인데, 지금은 다 치우고 두 분 침실로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방 공간 보셨고요. 자, 끝으로, 자, 2층 공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왔는데요. 방이 두 개인가요? 여기 아. 자, 방이 이쪽에 안쪽으로 하나가 있고요. 아, 여기 거실로 보시면 되겠는데 방으로 쓰셔도 전혀 무방한 난방도 되는 그런 거실입니다. 그래서 2층은 안쪽에 방이 하나, 거실 하나. 그리고 옷장이 붙박이장으로 되어 있고요. 붙박이 장롱이 있고 2층에도 화장실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2층 창문 열고 나가시면 다용도 창고가 바로 예, 테라스 앞쪽으로 해서 2층 구조로 해서 잘 지어져 있습니다. 예, 다시 주택 1층으로 내려왔는데요. 여기는 김치 냉장고가 한 대 있네요. 예, 짜투리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지 않은 곳, 자, 여기는 창고입니다. 장롱이 두 조가 있고 골프백이 있고요. 예, 생활 짐들이 가득 들어와 있는 널찍한 창고 1층 공간입니다. 이만한 공간이 2층에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창고가 넓고 많은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집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입니다. 자, 장평시내 3분 거리 KTX 평창역사 3분 이내 2차선과 국도와 접하고 있는 본 주택 그리고 넓은 토지. 자, 올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전이 한 필지, 대지가 세 필지에서 토지 면적이 539평 그리고 임야가 한 필지 있습니다. 3655평에서 땅 전체 면적은 약 4194평 그리고 본 주택 2010년도니까 이제 올해로 이제 12년차 되어가는 2층 구조의 목조 전원 주택입니다. 자, 창고까지 포함을 하면 연면적이 약 45평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시황가격 6억 5천만원으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자, 본 물건의 특징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2층으로 되어진 목조 전원주택이고요. 땅이 4,000평이 넘습니다. 그리고 KTX 역다 국도가 가까워서 교통 접근성이 아주 좋은 그런 위치에 자리한 물건이 되겠고요. 자, 국도와 접하고 있지만 뒤쪽으로는 집이 없는 막장이고요. 산책로도 마련이 되어 있고 뒤쪽 땅들은 맹지기 때문에 향후 토지를 더 매입하고 싶다 하시면 협의해서 저가에, 맹지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협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텃밭도 있고 골프 연습장도 갖춰져 있고 다용도 창고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넉넉한 전원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물건에 대한 현장 답사 전화번호 033-345-7770번입니다. 033-345-7770번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라고요. 자, 물건의 계약은 꼭 반드시 현장을 답사해 보시고 정확히 공부 확인해 보시고 결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